里是由女神穿搭必备 APP 美丽说冠名播出的《我的纪录片我们的歌手》。随着《我是歌手》播出至第七集，每位歌手都全方位展现出了各自的性格和特点。而黄致列以他独有的外表和唱功，让这位来自韩国的欧巴一夜之间人气暴涨。本期节目，我们就一起来走进黄致列，了解一下他歌手背后的故事。感觉舒服，好的叫 Go Go。이거장난아니에요이거여기어디예요여기아나만의연습공간나만의연습실黄致列出生在韩国的一个小城市龟尾市，从小喜欢音乐的他一心想成为一名歌手。2004年，22岁的他对父亲讲出了想去首尔打拼的想法。부모님이처음에는네마음대로 해라그러셨어요아버지가근데나중에보니까아버지가이제위암수술때문에그냥허락을해주셨더라고요이제아버지께서그냥허락을해주시고3개월뒤에수술하셨어요2004년9월24일날제가올라왔거든요근데아버지께서12월에수술하셨어요그래가지고제가12월 31일날아버지한테전화를드렸어요1년의시간을주면제가뭔가보여드리겠다성과가없으면은다시내려가겠다带着当歌手的梦想，也带着一定会给父亲看到成果的承诺，黄致列开始了在首尔的生活。但是一切都很不顺利。그서울막상올라가니까반지하살았어요이제요정도햇빛이조금들어와요이렇게습기도장난아니고먼지도되게많고근데그때이제돈이없으니까그동주위를돌아다녀요이렇게돌아다니면서뭐주술거없나이렇게스피커같은거이렇게남들버린스피커있잖아요그걸다뜯어가지고그스피커만뜯어가지고집에다가붙여가지고접지시켜가지고쓰고제가좀손재주가좀있어요그래가지고그걸막다뜯어가지고쓰고그리고막가다가구같은거버린거있으면가구같은거막주워오고다친구들은막비싼옷입고다니고따뜻한거입고다니는데저는막인터넷최저가로막옷찾아보고그랬던시절이있는데돈이없어도좀없는대로그냥재밌었어요그러면서이제서랍같은거필요하니까막밤에막몰래가가지고이거버린거맞지이래가지고막들고막집에오고제가반지하살때주변에서경찰오지시끄럽다그러지연습할데가없는거야그래서부끄럽다고했구나연습할데가없어서온게여기在首尔的日子里，黄致列出过专辑，组过组合，但是命运并没有眷顾这个勤奋的年轻人。Wednesday 라는팀의보컬을맡고있는황지열입니다원래그싱잉보이스가약간허스키하게부르시는 스타일이시죠그좀깨끗하게바꿔서하실수있어요虽然黄致列向父亲承诺一年之后如果不成功就回去，可是在首尔他一待就是5年，事业没有成绩，生活也非常艰难。尽管他一直没有放弃，但是在2009年光复节的那一天，他终于觉得要重新考虑了。언제한번있었냐면제가어렸을때춤을추다가오른쪽무릎이좀다친적이있어서양반다리를하고있으면은이렇게다리를이렇게꼬고있으면여기무릎이한번씩나갈때가있어요이렇게이렇게아파서아아아이렇게안펴져요근데다른가수분이랑얘기하다가무릎이이제다어긋난거예요그때또저희그한국그8월15일광복절이었어요그병원이문닫는날이었는데병원을이렇게가니까응급실이있는거죠이제응급실비용따로내요돈을또따로내야돼요예그병원제가그때150,000원있었는데병원비로120,000원나왔거든요이제그러다보니까통장에20,000원이렇게있는거죠그때완전이제완전이제현실을본거죠맨날꿈만이렇게먹고살다가꿈만보고막달려오다가제현실을딱보게되니까야내통장에20,000원남짓있으니까이게
아 그렇구나 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했는데 내가 이제 앞으로 무대 쓸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학원 레슨 이제 그래서 보컬 트레이너를 하자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서른 그리고 나니까 이제 32살이 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30살쯤에 제가 이제 보컬 트레이너를 하면서 그때 이제 가르쳤던 친구들이 이제 뭐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러블리즈라는 친구들이나 그 유이스트라는 친구들 그다음 뭐 헬로 비너스 그리고 뭐 애프터스쿨 그리고 이제 인피니트 在这段日子里黄致列迎来了自己的而立之年 虽然有了稳定的收入和生活，但是歌手的梦想也已经越来越远。他对父亲的承诺也已经越来越难兑现了，这是他心底最大的遗憾。然而，正当黄致列决定全心投入到音乐教学当中，不再重返舞台的时候，他迎来了生命中最重要的一次转折。작년 3월에 한국에서 방송한 이제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사실 제가 다 포기하고 음악의 길을 이제 가긴 가는데 제가 플레이어로서 가수로서 보다는 교육자로서 학생들 지도를 하는 그런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냥 너의 목소리가 보여를 한번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뭐 재미삼아 한번 나갈게요 했는데 예전에 고해 부르셨으니까 고해 한번 부르시면 어때요 했는데 부터 뭐 완전 180도로 인생이 바뀌었죠. 人气急升的黄致列成为了韩国娱乐圈最炙手可热的人气王，更是接二连三受邀成为多个当红综艺节目的嘉宾。 成功之后的黄致列终于回到家中，当初他说一年之后就回来，但是这一走整整花了11年。虽然多花了10年时间，但是他对父亲的承诺终于兑现了。老金，我的妈呀，我的妈呀，我这，哇哦，哎呀，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지 간호를 좀 못 해드린 게 좀 한이 되죠. 좀 죄송스럽죠. 아버지한테. 지금은 뭐 엄청 응원해 주시죠. 지금 뭐 우리 아들 최고라고. 왜냐면 한국에서도 이제 불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또 불의 명곡에서 아버지가 한번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앉아 계시고 제가 이제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살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노래를 아버지 어머니 앞에 계신데 제가 노래 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막 우고 막 덜덜 떨고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날. 아버지, 고맙습니다. 希望大家给最热烈的掌声给来自韩国的歌手，好不好？在韩国取得成功后，黄致列又接受了新的挑战，来到中国参加《我是歌手》，而这个节目也让他一夜之间成为了中国家喻户晓的明星。
또 여기선 또 오시코쇼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니까 되게 신기했었어요. 이제 걸어 다니며 쭈리에 쭈리에 제 이름 들리면 딱 봐요. 딱 봐. 예, 이름 불러주시면 막 이렇게 막 하트 날리고. 예. 但是对于在中国受到如此广泛的喜爱和关注，是黄致列一开始根本没有想到的。因为在韩国出发的时候，情景是这样的。 到达中国的时候，情况是这样的。平安해요. 그래도 좀 약간 그렇네요. 약간 한국에서 나올 때는 뭐 와 이렇게 많이 반겨주셨는데 도착해서 뭔가 썰렁하니까 좀 마음이 좀 뭔가 좀 살짝 찹찹하네요. 뭔가 서운해. 而第一次走进我是歌手的时候，状况也是接连发生。 哈喽，欢迎，你好，你好，你好，嗨，欢迎欢迎欢迎来到歌手之家，哇哦，哇哦，我是歌手，I am a singer，对对对，你从哪里来？出来的，我们，你，哎，你，你，你是哪里人？哪里人？哦，回放，啊，韩国，啊，欧巴。 오빠, 오빠는 여자가 쓰는 말. 哦，嗯，哥，哦，哥，哦，OK，我听不懂，我听不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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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칭 야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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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I love you 와이니 야오칭 한 아 imitation car imitation car 아 imitation 아 imitation car 표 티켓 yes 对对对对对对对 let me see 어 황智烈 对 对对，我是黄俊烈。哇，上面写说你是韩国非常红的当红炸子鸡 ，You know you？ 对，当红炸子鸡。当红？peanut is 花生不是？不是，炸子鸡 ，fried little chicken。 Yeah, yeah. You are the most famous fried little chicken. 내가 How long will you stay? 你要待多久？啊，来来，三年，是不是？我们没有那么久的房间。对，是。 OK， three years。 Do you want to stay here 3 years? Stay? Yeah, here. 한달한달한달한달一年一年对对对对所以你还要再参加第二왔다갔다왔다갔다哦我到了哎中国韩国中国韩国中国对对哈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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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要找一个房间。对对，房间，房间，房间。Room, room, room. Okay, check in. 要走 check in. Every room, every room have different meaning. 啊，房子的다르다啊，啊 ，OK OK OK. 독일어对对对对对对对。还有本书名单，北方的。혹시그뭐1등한사람들방1등많이한방아你要最棒的一一一 so 因为你觉得你会得到冠军冠军 champion 啊 champion 是是是是是 you want to win the champion I want the champion you are the champion 对对对对 we are the champion we are the champion OK 对对对对对对 soYou can choose a room for champion room. Four. One, two, three, four, five, seven. Which one is champion room?
아니 그러니까 어느 방이 제일 많이 했냐고. 아, you want a four? Okay, four. But in China, 在中国, nobody like four. 四. Do you want a four? Again? 四. 아, 不, 不, okay.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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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의미? 안 좋은 의미?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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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kay. You can choose the four, and I show you the four room. Oh, the room four. These two guys, popular, the most popular. Oh, you're super, super star. 对，four, 一二三四四 Confirm. Okay. 确定. Four. 我先确定一下你唱歌的怎么样，再让你要不要做这个环节。Can you sing a little bit more? Yes. My song? Yeah, your song. Korean. Go! Yeah! How long you sing? How long? My long? How long? How long? 얼마나? How many years? Many years? Yeah. 아, 맞다. 한국. I mean, 你唱歌唱多久?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마음대로 쭉쭉. How many years you sing to be a singer? How many years? 2 years? 二零. 十年。你唱了二十年。OK。你从小学就开始唱了。对。Okay. Congratulations. You got a four. 어 재미있어. 재미있어. One four. Yes. This is your room key. 네. And I bless you. 祝福你有个好成绩. 아, 네. 加油. 네. 谢谢. Thank you. 好. 拜拜. 谢谢. 加油. 谢谢. 加油. 加油. 从第一期开始，黄致列的演唱就不断的给我们带来惊喜，无论是情歌还是快歌，他都能很好的驾驭。而作为一名韩国歌手，他的中文歌曲也唱得相当不错。其实，为了能很好的掌握中文，他在背后付出了非常多的努力。 哈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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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
中国一二三，第三次，长沙，请多多关照。아니 사실 이게 가사로 되니까 사실 뭐 如果这是最后的结局，一下子变成歌词。为何我还忘不了你？时间改变了我们，改变了单纯。你知道吗？爱你并不容易，还需要很多勇气。是天地把好多话说不出去，就是怕你负担不起。哈哈哈哈哈！谢谢。同一点也愿意，就算这辈子注定。
피아노를 제가 독학을 했어요, 사실. 예. 피아노는 제가 서울 올라와서 음악이 너무 하고 싶었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제 피아노 학원 다닐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피아노는 제가 따로 책 사서 책을 산 게 아니라 그 서점 가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몰래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받아 적어서 이제 네,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원래 이 피아노가 되게 예전에는 매일 쳤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케줄이 워낙 많다 보니까 피아노 칠 시간이 많이 없어요. 혹시 피곤하실 때 지금 되게 막 혼드시는 게 좋으신데 네. 피곤하실 때 있으신가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금. 왜냐면은 제가 그 2회차를 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갔어요. 한국에 이제 딱 컴백을 딱 집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마이크를 이렇게 딱 꽂아주시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국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고정 멤버로 돼 있어서 여기를 딱 찍고 집에 가서 하루 밤새고 그 다음날 6시, 7시까지인가 촬영을 했습니다. 거진 이틀을 밤새면서 이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한번 땅에 뚝 떨어진 체력이 확 이렇게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몸 이렇게 그냥 이제 바댕 멍때리고 좀 어릴 때부터 좀 긍정적으로 살아서 그냥 일할 때는 웃으면서 일하자. 뭐 사실 저 말고 다른 스태프들도 힘들게 일하는데 그러니까 나만 힘들면은 괜찮은데 다 힘들면은 차라리 내가 웃는 게 낫다는 거예요. 对于黄致列来说，这种疲劳的连轴转的情况已经成为了现在的常态。休息和空闲的时间很少，就连收看《我是歌手》也没时间。第一期节目播出以后，他是在返回韩国的候机厅中匆匆忙忙收看的重播。근데 되게 재밌게 우리 이렇게 봤잖아요, 사실. 도착해서 빨리 봐야 돼. 막 도착해 가지고 봤는데. 가야 제 방송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제 또 비행기 타러 가야 돼. 도대체 언제 가냐고. 好不容易要轮到自己的部分，可是登机的时间也到了。 하야 밴드 그다음에 황주리에 딱 나온데 나오고 있는데 비행기 표 비행기 타야 되는데 막 잠깐만 이거 보고 가야 되는데 起飞了，快走了！谢谢。
谢谢，谢谢，谢谢。对于黄致列这种异常忙碌的状态，芒果经纪人张玉安是最了解的。在歌手会客厅里，张玉安也向我们讲述了他眼里的黄致列。其实很多如果年轻成名之后，可能因为来的太容易的感觉，所以他不会去珍惜这些东西。那黄致列会觉得我通过九年的时间才得到现在的一切，我每一句话、每一个事情，他都特别小心的看，他很珍惜，他非常珍惜任何的一个机会。比如说，其实我们有的时候看一些粉丝留言的，现在在粉丝留言，他先把这些中文放到这个翻译器当中转换。 韩国语，这个意思之后，他先写韩国语之后，再翻译成中文，再去回复。你是说他都要回粉丝的留言？他会在睡前的一小时、两个小时左右，一点一点一点的去回，一条一条回。所以有的时候我看，我说啊，你每天干什么？因为我们俩是互相朋友嘛，是每一条回的话，我都会看得到。其实，我觉得他太累了，因为他又要练中文。 一个字一个字吃饭的时候去说，然后睡觉之前的时候去说，每天这样。他告诉我，现在最近几个星期每天睡觉3个小时到4个小时，最多的话4个小时。哎，我比较好奇哦，黄致列现在会的哪些中文？他有跟你用中文讲话吗？他现在中文的话很简单的一些东西，可能比如一些问好啊、自我介绍啊这样的可能会简单，然后一些经常用的，比如说帅呀、漂亮啊。那他听一首中文歌，他是先感受什么？ 他先感受的是这个感情是什么东西，因为他觉得自己现在因为时间很短嘛，再怎么去学习的话，中文发音不可能那么标准，所以他说了，我一边学习中文，一边用我的感情去感染大家，真的。对的。所以他现在就是我先听他的歌的时候，先听他的感觉是什么。作为一个外国人的时候，怎么去听这个感情，然后呢，把这个感情再传达给大家。我觉得他很努力的一个人。他在综艺节目都做什么？ 成员他都是成员，是展示自己的一些。他能说，他能唱，能跳，能模仿非常好的。啊，上次李文，他就是一个很能够放开自己去玩的人。对对对对对对。그럼또약간선생님이니까아무래도음악이집중하자사실은사실은다난리가났는데지금난리났는데막장문열과인기하고싶은데입시철이니까 音乐流行，还是真正的，可能可能可不，你不一样。你知道综艺的训练是要趴下去做的，因为如果你端着，你不能做综艺啊。你端着怎么做谐星呢？谐星就是要趴下去，然后要经历人生百态的。但是有时候歌手跟偶像不一样，偶像是被供着的，是离人群很遥远的，被崇拜的。所以一个人如果走过综艺的路。 他就那个地，他很接地气。对，他能够很接地气的来唱歌。可是他又有偶像的实力的话，那他就能够上得厅堂，上得殿堂，下得厅堂。二位可能我不知道，知不知道他在韩国住的地方啊，是那种的特别简陋的屋顶房，我们叫屋顶房。 就冬天的时候特别冷，夏天的时候特别热。他这个房间类似于咱们就是小几层的，但不是别墅，就类似一般居民，一层、二层、三层住的，一般都是中层以下的人住的那样，差不多那样的一个小地方。他在屋顶住，就特别穷困的这样的一个。现在还是吗？现在刚刚动迁，相当于是没有了已经，所以他现在被迫的搬到其他地方。如果有的话，他可能还在那住。他希望的是我10年前的梦想是歌手，是跳舞。 我唱歌的方式是在大桥底下，两个，而不是在练歌房里练歌。我锻炼身体的方法是在趴着那个屋顶去锻炼，而不是在健身房锻炼。所以他觉得我的梦想是这样的话，我为什么因为一年都红，我要把这个梦想放弃呢？所以他没有把这个自己的天上的潜质放在综艺方面。其实我觉得有时候觉得，我觉得歌手啊寿命啊，很多歌手昙花一现，但有些人走很久很长。我觉得走很久的人就是路遥知马力。 日久见人心，我觉得特别苦过的人，能够有经历。就是说黄致列有10年，他很珍惜这10年的成长，有血有泪，酸甜苦辣，然后他成功了，他会怀抱一种感恩的心。我觉得他这样可以走很久。